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60년 전 5.16 혁명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누가 생각납니까? 5.16 혁명을 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모두 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된다! 박정희의 5.16은 가난에 찌들어 자포자기 삶을 살아온 우리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활력 넘치는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박정희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박정희다 하면 된다. 1961년 5월 16일, 이 역사적인 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를 향해 짧지만 강한 신념을 외칩니다. 하면 된다! 일체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것이 우리의 강복이라면 조국의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는 5.16 혁명은 제2의 강복입니다. 하면 된다! 대한민국 5천년 가난의 역사를 물리친 구구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 5.16 혁명 정신 이어받아 한강의 기적 구구 강변 이룩하자. 하면 된다!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를 업그레이드 하자. 하면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정신 청년들이 이어가겠습니다. 하면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정신 청년들이 이어가겠습니다. 하면 된다! 대한민국을 뒤바꾼 5.16 혁명 정신 저희들이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면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정신 청년들이 이어가겠습니다. 하면 된다! 5.16은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의 혁명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근면자주협동 정신을 살려 새롭게 나아가야 될 시대라고 봅니다. 하면 된다! 박정희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하면 된다! 5.16 혁명 6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켜봅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된다! 된다!